네, 오늘은 NPM 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에러가 났다, 이런 거를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 질문할 때마다 저는 항상 그 라이브러리의 버전이 뭐냐고 물어봐요. 착한 분들은 처음부터 질문할 때 나는 이 버전을 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냥 이 패키지 JSON 파일을 그냥 복사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뭐 답변자를 배려한 행동이라고는 볼수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왜 도움이 안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DayJS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쳐보죠. 얘의 버전이 뭔가요? 1.11.10이라고 말씀하셨다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요 패키지 JSON, 요 파일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게 그 버전인 줄 알고 그렇게 보내시는데, 여기 패키지 JSON에 적혀 있는 버전은 설치할 버전의 범위예요. 범위. 즉, 정확한 버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1.11.10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면 실제로 1.11.11이 설치되는 게 아니라 1.11.11이 설치될 수도 있고 1.12.0이 설치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게 에러가 났을 때 버전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 1.11.10은 에러가 없는데 1.11.11만 에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특정 버전 한 자리 한 자리마다 에러가 있거나 없고 요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버전을 알려주셔야지 패키지 JSON 파일을 보내주시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요 버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버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NPM의 버전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세 자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 예. 첫 번째 자리는 메이저, 두 번째 자리는 마이너, 세 번째 자리는 패치 버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메이저 버전, 마이너 버전, 패치 버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예, 요거를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올렸을 때 여러분의 서비스가 높은 확률로 깨지는 버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메이저 버전이 1에서 2로 올라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업데이트 하시면 여러분 서비스가 고장나요. 그렇기 때문에 1에서 2로 올라갔을 때는 매우 조심해서 올리셔야 됩니다. 여기 두 번째 자리는 마이너 버전인데, 여기는 그냥 편하게 올리셔도 돼요. 마이너와 메이저가 다른 점은 마이너는 버전을 올렸을 때도 고장나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리 패치가 있는데요. 패치는 이제 메이저 버전이나 마이너 버전에서 버그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이렇게 패치 버전을 올립니다. 이 라이브러리에 바뀐 게 너무 많아서 안전하게 올릴 수 없는 버전이 메이저 버전이고, 마이너는 사소한 기능 추가라서 그냥 안심하고 올려도 되는 버전, 패치는 버그 수정이에요. 이렇게 세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한 버전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여기 이렇게 터미널에서 npm ls DayJS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DayJS의 정확한 버전, 몇 버전이 설치되었는지 그거를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npm ls React에서 React의 정확한 버전, 이런 거를 찾아봤더니 이번에는 여러 개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여기 가장 바깥에 있는 리액트, 요걸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deduped라고 뜨는 요런 애들 있죠. 요거는 이제 각각의 라이브러리, 리액트 인터섹션 옵저버라는 라이브러리에서 따로 리액트를 또 쓰고 있고, 뭐 리액트 돔에서도 따로 리액트를 쓰고 있고, 이렇게 디펜던시의 디펜던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설치한 거는 요길 거예요. 이렇게 가장 바깥에 있는 리액트, 요게 이제 여러분이 직접 설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npm ls가 중요한 이유가, 예, 여러분이 설치한 라이브러리는 버전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혹시나 다른 디펜던시가 설치한 이 리액트의 버전이 여러분의 의도와 좀 다를 수가 있거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디펜던시들의 디펜던시 버전까지 전부 다알수 있기 때문에, 뭐 버그가 있다고 하면 뭐이 중에 하나에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답변자한테 보내줄 수 있어서 답변자가 이 중에서 뭔가 버그 있는 버전, 이런 거를 찾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npm ls라는 명령어를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npm outdated를 하면 지금 패키지 JSON에 적어둔 버전과 실제로 여러분들이 설치한 버전의 차이,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current에 적혀져 있는 버전이 지금 여러분이 설치한 버전이고, 여기 wanted에 적혀져 있는 버전이 여러분들이 패키지 JSON에 따라서 최대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버전, 그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는 npm 업데이트해서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 옆에 베타 이런 거 있죠. 예, next os처럼 베타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공식적인 최신 버전은 4.24.5지만 혹시나 더 미리 먼저 5버전 써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제공하는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베타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딱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정식 버전은 요겁니다. 여기 latest 부분이 정식 버전이자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있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업데이트를 마치고 나서 다시 npm outdated 한번 쳐보면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방금 npm 업데이트를 해서 대부분의 것들이 최신으로 업데이트 됐는데 이 TypeScript는 예, 분명히 5.3.3이 설치되어야 됨에도 업데이트가 안 됐죠. 요거는 왜 그러냐면 TypeScript처럼 npm 버전 규칙을 따르지 않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예, 원래 여기 두 번째 자리가 마이너라서 마이너는 업데이트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TypeScript는 요 두 번째 자리가 메이저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예, 여기 첫 번째 두 번째가 합쳐서 메이저예요. 그래서 이렇게 TypeScript처럼 좀 왕따이긴 하지만 예, npm의 버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예, 그런 라이브러리도 있다는 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OSCore 같은 거는 예, 분명히 여기 두 번째 자리가 18이고 여기 최신이 19면 19로 업데이트 돼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앞에 메이저가 만약에 0이잖아요. 메이저 자리가 0이면 이 두 번째 자리가 메이저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는 예, 18버전이 메이저라는 거. 그래서 메이저는 안 올려요. npm 업데이트는 메이저를 올렸을 때 깨지기 때문에 올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올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는 바로 이 dependency 요 부분이에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 앞에 꺽쇠 하나 보이죠? 요 꺽쇠가 메이저 버전을 유지하면서 가장 최신 버전으로 올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0.18.0 예, 이렇게 돼 있으면 메이저가 여기라 그랬죠? 예, 얘는 앞이 0이기 때문에 메이저가 여기인데 그래서 18 버전을 유지하면서 뒤에 마이너나 패치를 가장 최신으로 올려라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보너스로 npmi 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네, 첫 번째로 이 eResolve라는 에러 npm 설치하다 보면 요 에러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에러 메시지만 읽어보면 바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 보면 살짝 조금 안타깝긴 한 게 그냥 이거 읽으면 되거든요. 네, 너무 겁먹으신 것 같아요. 그냥 요거 읽으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예, 리액트 17 버전을 찾았다 그거예요. 그런데 emotion react라는 애는 리액트 16 버전대를 원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 17버전이랑 얘가 원하는 16버전이랑 충돌이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해결책이 뭐겠어요? 리액트를 16버전으로 낮추거나 아니면 이모션 리액트가 17버전을 지원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밑에 것도 볼까요? 밑에 것도 리액트 14, 15, 16 리액트 커스텀 스크롤바라는 라이브러리는 리액트 14, 15, 16 예, 요거를 원한다. 예, 이 뜻인데 저희가 아까 리액트 17버전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겁니다. 예, 요것도 스크롤바스 이 라이브러리가 17버전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예, 여러분이 이 버전에 맞게 16버전으로 낮추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resolve라는 거는 예, 이 에러 메시지만 읽어봐도 해결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뭔가 버전을 낮추거나 아니면 높이거나 예,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npm odfix 요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뭔가 설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found 24 vulnerabilities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겁에 질리시거든요. 이거 지금 뭔가 중대한 보안 취약점 터진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요게 진짜 99%의 확률로는 가짜 취약점입니다. 근데 요게 그 찜찜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npm audit fix 한번 치셔서 해결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로도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 요게 왜 가짜 취약점이라고 말을 하냐면 예, 요거는 예, 리덕스 만든 사람의 이 글 예, 오버리액티드 이 블로그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예, 크롬 번역 사용해서 번역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게 가짜 취약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 대부분의 경우는 가짜 취약점입니다. 그래도 좀 찜찜하시다면 npm audit fix 한번 해보시고 예, npm audit fix로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라이브러리 GitHub 같은 데 가보시면 예, 해결책 뭐 이런 거 좀 나와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가짜라서 솔직히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게 진짜 취약점이었던 경우는 뭐 진짜 한 5년에 한 번? 예,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취약점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렇게 알려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